2020년 10월 26일 우리는 신박함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춤추는 세상, 무용수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죠. 작품 제작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무대가 아닌 곳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몸짓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DCDC 온 라이브입니다. 원래 DCDC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DCDC는 대구 시티 댄스 컴파니의 이제 그 이니셜인데 대구 시립 무용단을 소개하는 작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우리 무용단과 무용수를 소개하자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전석이 매진이 되는 그 당시에 저 성황리 공연이 끝났던 공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버전이 바뀌는 거죠. 그 기본으로 가지고 오지만 이 805에서 네,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거고 또 무용수들 개개인이 더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내년 5월 1일 창단 40주년인 대구 시립무용단. 개성적인 주제와 새로운 도전으로 몸짓을 표현해온 그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단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던 30명의 상임단원들. 그들에게도 올해는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1년. 우리 모두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또 멘붕이었죠. 이 상황을 전혀 상상도 못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 재택근무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일단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그 순간에는 조금 아싸 하긴 했었는데 진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더 이상 뭔가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더카라는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면 공연은 네, 우리 805홀에서는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지만 실제로 공연을 보는 것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카메라에. 꼭 무대에서 춤을 춰야 할까? 꼭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야 할까? 고민의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이 서울과 대구를 잇는 역사적인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촬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원그릿 써봐가지고 다 남기는 것까지 생각하고 했거든요. 정말 칼같이 계산이 돼 있어야지 그날 실수 없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콘텐츠인데 라이브 하다는 느낌이 그 최종적으로 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플랫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착, 애정, 애증적 관계.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답니다. 단원들에게 80홀은 그야말로 사랑이죠. 실제로 이제 80홀은 대구 시립무용단의 메인 무대입니다. 기본적으로 80홀에서 진행돼 왔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관객들이 편히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는 80홀이 있잖아. 무대가 아닌 모든 공간이 무대다. 원 고! 모두에게 미션처럼 주어진 제78회 정기 공연. 무대 바깥, 관객들의 영역에서 때론 전혀 생각지 못한 공간에서 무용을 펼쳐라. 80홀 30년 역사상 최고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다는 감독님이 내리십니까? 저희는 탁 듣고 일단은 처음에는 예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둘, 하나. 그런데 이분들 그걸 또 해냅니다.
촬영이란 걸 하게 되니까 우리 평소 때도 이제 동료들끼리 서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거랑 사뭇 이제 좀 느낌은 다르니까 긴장된 속에서 이제 눈동자도 뭐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겠고 원래 저희가 카메라를 의식해서 춤을 추지 않잖아요 보통 공연 때는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계속 카메라에 우리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찍힌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또 보고 또 찍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가 아 우리가 카메라와 친해지는 방법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네 연기가 자꾸 늘고 춤이 안 늘고 이제 카메라와는 좀 친해졌을까요? 80홀 로비 곳곳에서 연습 중인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의 영감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는데요. 계속 이제 무용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장소 특징에 맞는 몸짓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의 뭐 10월달부터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무대의 경계가 사라지자 80홀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공간이 춤의 영감으로 다가온 건데요. 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무대 밖은 춤을 추기에 너무 거칠다는 거죠. 야, 부딪혔어요? 아, 여기 바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거울이 있고 이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80홀에 나와 있고 또 상대 파트너랑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맞추고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진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하려고 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유니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저희끼리 상의해서 리서치하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이번 작품은 무용수들이 직접 그려내는 몸의 언어입니다. 스텝 소리가 안 나니까 훨씬 좋네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훨씬 사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제가 움직임을 만들고 그것을 똑같이 해달라는 이제 주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캐릭터를 끄집어내는. 동작들이 막 보이는 거가 선명해서 좋은데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분리되는 장면 그리고 뒤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춤을 추기 위해서 나와 있는 공간이 무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대가 아닌 어떤 그 공간이 가지는 선입견 같은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아니면 그 공간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살짝만 다르게 줘도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는 무대 밖 공간. 서로의 몸짓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무한의 도화지는 몸짓의 창작자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떠오르게 합니다. 행복이자 고통, 장점이자 단점인 셈이죠. 탁 떨어지면 그 순간 매우 탁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계속 머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래도 무대에서는 딱 조명이나 음악 뭐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장소 로비에서 하다 보면은 약간 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재밌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생각지도 못한 장소를 고른 팀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아슬아슬하게 주고받는 호흡. 무대 옆 조명탑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구조물을 고른 세 사람에게 왜 하필 조명탑인지 물어봤습니다. 복도라는 갇혀있는 공간 안에서 그게 팬데믹과 연결되는 뭐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갇혀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명탑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또 나오거든요. 무대에서 비춰지는 조명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되는 희망적인 어떤 그런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렇게 높이 벽을 이용해서 뭐 작품을 그런 식으로 짜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흥분하지 말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자 그냥. 천천히.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비춰지니까 표정이나 이런 걸 신경 쓰자. 약간. 그러고 보니 이분들도 있었네요. 익숙하지만 절대 평범할 수 없는 화장실에서 누구보다 능청스러운 몸짓을 표현한 두 사람. 이 획기적인 화장실 커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춤을 추면서 해봤는데 이거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대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 아니면 무용수들이 흔하게 막 뒤에서 준비하는 그런 대기하는 모습 뭐 우리가 의상을 갈아입고 막 서로 막 분장을 고쳐주고 막 뒤에서 연습하는 장면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서로 계속 막 의상 같은 거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좀 서로 민망한 것도 많고 웃긴 장면도 많고 아마 좀 새롭죠. 재밌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재밌는 요소, 좀 더 우리 모습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화장실을 무대로 만든 무용수는 아마도 두 사람이 유일할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30년 정도. 화장실에서 무용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을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 연습을 계속 우리가 화장실에서 하니까 연습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으니까 집에 갈 때 약간 아, 냄새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지금. 예술이건 화장실 깨끗해요. 냄새 안 나고. 청소도 저희가 다 해주고. 연습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 평소처럼 단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전달 사항이 있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우리 작품은 그 나와 너를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팬데믹을 같이 이겨내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전 세계가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간이 이제 우리는 저녁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네, 밤 10시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부상 염려도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안 중요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잘 케어를 해주시고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도 놀라운데 여기에 밤 10시 공연이랍니다. 어떻게 10시? 헐,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헐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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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나라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10시쯤에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때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온라인 공연은 흔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온택트를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핸드폰으로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기한 것 자체가 별로 재미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연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관객과 실제로 그 동시간에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밤 10시 전 세계를 향한 온라인 공연을 앞두고 생중계를 맡은 대구 MBC 중계팀도 바빠졌습니다. 오늘 시험할 장비는 무선 링크. 건물 안에 무선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선 링크를 이용해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지금 점검. 신호가 끊기면 네,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또 저희는 유튜브로 생방송 생중계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계 카메라에는 영상 신호를 받는 케이블 선이 연결되는데요. 무용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이번에는 무선 카메라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기 송신기, 예, 수신기 서로 이제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서 무선으로 비디오 오디오가 지금 다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막혀 뜨는 건 요거 오디오고 이거는 지금 비디오 화면 끊어졌다. 끊어졌어요? 예. 송신기가 끊어졌는데요. 네네. 2층은 안테나 두 개. 상태가 괜찮습니다. 예. 복도로 이동입니다. 노이즈도 없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들고 같이 움직여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주의사항은 이제 케이블 이런 게 빠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네. 전반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 총각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들고 떼야지. 네. 수신측도 움직이고 그 송신측도 움직인다는 그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그 시각 회의실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서울과 대구 스태프가 모두 모인 전체 회의인데요. 카메라와 조명, 음향과 무대 그리고 음악팀까지. 무대 밖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무용 공연을 화면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상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만큼을 스테디캠으로 쭉 가고 그 다음 한번 카메라 체인지해서 또 원테이크 쭉 가고 카메라 감도 교차돼서 다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트 1에서는 그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찍을 때는 여기를 또 비워주고 하는 동선을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중계차 받쳐가지고 객실에서 찍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데 네, 맞습니다. 부담감이 진짜 뭐 마음에 네. 무대라는 걸 한눈에 들어오지만 카메라는 그 카메라 잡힌 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동시다발적인 느낌을 중계 카메라로 담아낸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담아내서 잘 전달할까가 고민입니다. 공연을 한 달여 앞두고 오랜만에 80홀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관객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대구 시립무용단 제78회 정기공연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훈련장이 먼저 움직이는 시간을 잠깐 주고 큐 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와서 전체를 꽉 채워주세요. 네. 네, 갈게요. 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이날 처음 제78회 정기공연의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닫혀버린 세상을 향해 모두를 위한 춤을 추는 무용수. 그들이 무엇을 위해 춤을 추는지 세상 모든 관객을 향해 무대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자리가 오늘입니다. 무용수들이 있어야 될 무대를 무용수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객석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그리워하는 장면도 있고 뭐 떠나온 이유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무대 안의 이유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 네, 그렇다 작품 안에 담기는 의미도 사실 이 장면에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날이네요. 처음 커다란 카메라를 마주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무대에 서본 날이기도 합니다. 긴장될까요? 아니면 설렐까요? 카메라와의 첫 친구식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이 열리기 전 좀 떨림이 확실히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카메라를 찍었을 때 조금은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적응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공연이라는 이 실감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현실감이.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이제 진짜 스태프들 다 들어오시고 다 준비해서 하니까 이제 진짜 공연한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고 또 이걸 보실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고민도 커집니다. 어떻게 하면 무대 위의 감동을 화면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요? 늦은 밤 시청자들의 이성과 감성의 감각을 동시에 깨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중간에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고 뒤에는 사실은 좀 묵직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니까 초반에는 좀 속도가 이렇게 전개를 쫙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상에서는 이게 첫 장면이면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래서 뭔가의 리듬의 형태로 약간 변화되어서 그 뒤로 가야 되겠다는 춤추는 공간이 아닌 곳이 춤추는 공간으로 변한다. 현실과 가상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네. 지금 컨셉을 아예 이게 형광등에다가 필터지 같은 걸 좀 붙여가지고 다른 톤을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핑크 이런 것들 이 공간 자체가 뭔가 그죠 그 도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걸 예상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조명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무용에서 조명의 역할은 큰데요. 빛은 새로운 배경이 되기도 하고 무용수의 몸짓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이 로비에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조명과 그 다음에 공연에서 쓸 수 있는 극조명기들을 서로 번갈아가고 어떨 때는 극조명으로 가는 장면도 있고요. 어떨 때는 로비조명만 가는 장면도 있고 어떨 때는 로비조명과 극조명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이제 이 조명 컨트롤을 객석에서 설치를 해서 한 방향으로 무대를 보면서 이제 조명 메모리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되게 공간도 여러 공간이고 또 카메라의 각도나 앵글이 다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어떤 공간에 어떤 조명을 쓸 것인지 먼저 상의합니다. 적절한 조명과 빛의 색깔을 찾은 모양인데요. 관객들을 순식간에 작품 속으로 초대하는 빛의 마법. 이제 805 화장실은 어떻게 변할까요? 와, 공간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죠? 현장에서 카메라 보시고 너무 이제 그 조도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보강을 할 수가 있죠. 와, 신기하죠?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화장실이란 공간이 이렇게 변하네요. 이제 연습 시간도 밤 10시 공연에 맞춰 해가 지면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독 부상자의 모습도 많이 보이네요. 연습하다 다쳤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다가 하는데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공연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요? 지금요? 아직 실감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공연이 돼 봐야지 진짜 공연이구나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총 리허설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해보면 실감 나지 않을까. 무대로서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공간, 연습하기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리허설 시간만큼 하나 둘 늘어가는 영광의 상처. 이 상처마저도 콘셉트랍니다. 무용실이 아니고 여기서 연습하니까 되게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계속 이렇게 땀 흘렸다가 또 추워졌다가 하니까 네, 감기 몸살도 오고 네 그랬습니다. 저희 뭐 연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가락이 확 꺾여가지고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그냥 저는 뭐 항상 다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손가락 없다고 춤 못 추는 건 아니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셋, 둘, 하나. 25개 파트 전체 무용수들이 함께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단원들의 곁을 지키며 연습 전 과정을 지켜봐온 이준욱 훈련장에게 단원들의 체력과 부상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부상은 있지만 사실 그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부상보다도 불안감이나 어떤 그 관객들에게 빨리 공연을 선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도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이제 개개인이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저 역시 이제 그 부분들을 알아서 공연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들도
30명의 단원 중에서 유일한 외국인 무용수 마르코 씨. 이탈리아가 고향인 그는 작년 7월 1일 입단했는데요. 대구 시립무용단 창단 37년 만에 첫 외국인 무용수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솔로를 맡은 그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다는데요. In the halls of the theater dancing, so my first thought is like I need to explore where I have to create things. 공연이 드디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좀 시끌벅적한데요. 1층 공연장 게이트에서 카메라 팀과 단원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에 작은 고정 카메라도 설치됐는데 어떤 촬영을 진행하려는 걸까요? 최대한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여기 다 해야지. 약간 얼마 좀 2분이었나? 네, 3분을 이 밑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안 돼요? 저희가 이제 5일날 하는 라이브가 전체 라이브지만 부분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사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사전 녹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서 씨는 지금 이제 무용수 두 분이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무용을 하는 씬들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 느낌으로 밀폐된 공간의 느낌을 살릴 수 있게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다다다 게이트 듀엣을 맡은 무용수 은주 씨와 민금 씨. 두 사람은 80홀 공연장의 이중문 사이. 관객들이 무수히 지나다녔을 이 공간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안무하시면서 천천히 하나 보내 살짝 한번 치세요. 그럼 이렇게 카메라 흔들리는 것도 한번 담으실 것 같고. 그거는 탁 치면 흔들리는 효과가 있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미는 거냐인데. 카메라가 흔들리다 원상복귀 할 정도만 주는 게 아마. 한번 봐보세요. 그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씨와 민금 씨가 문 안에서 춤을 추는 동안 카메라가 연결된 휴대전화 화면으로 촬영 상황을 지켜봅니다.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죠. 여자쌤만 살랑이가 끝까지 충실하게. 그거 위에 잘 찍어야 돼. 그거 선생님 카메라 치실 때. 그래서 나는 약간 유경험자. 카메라 놓치면 안 된다? 네. 선생님 치는 거 한번. 그렇게 그런 느낌이요. 하나 둘 셋. 조명탑 팀도 사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동적인 몸짓이 많기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방금 전 게이트 촬영과 다르게 카메라 감독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춤을 춰야 하는 상황, 체력 소모가 걱정됩니다. 근데 휴식이 필요하실 때는 주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쿵. 댕댕 했는데. 근데 쿵 소리랑 여기 뭐 댕 하고 이렇게. 네. 괜찮으시면 저희는 휴식 안 필요해. 네, 저희는 휴식. 영대는 필요한데 괜히 영대는 안 필요해. 전체 총 6개 파트를 미리 촬영했는데요. 사전 촬영 영상의 처음과 끝은 생중계 현장과 유기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사전 촬영된 거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무용수들 보이시죠? 여기서부턴 실제 공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이트에서 연기를 마치고 나오는 은주 씨와 민금 씨 역시 사전 촬영 영상에서 이어지는데요. 작품은 시공간을 넘어 영상이라는 또 다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동선 파악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 동선에 따라서 카메라 무빙이 달라지니까 최대한 뭐가 중심적으로 담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느라고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사전 촬영은 깜깜한 어둠이 내려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80홀 입구 솔로를 맡은 경영 씨. 이번 사전 촬영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경영 씨의 무대인 듯한데요. 맨살의 투혼을 펼칠 예정입니다. 뭔가 어두침침하고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죠. 초겨울 갑작스런 추위처럼 섬뜩한 그 무언가. 지금의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와도 닮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동물적인 그런 거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진짜 좀 약간의 연기를 가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들어갈 곳을 찾으려고 하는 약간 동물적인 같은 느낌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격렬하게 침투한 무언가는 인간의 모습을 띠며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연장의 빈 객석. 인간 본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무용수가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더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을 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거의 이제 끝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혹시 한 번 더 하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시켜주시면 다음 잘할게요. 원초적이면서도 리드미컬한 음률. 아프리칸 공연 예술 그룹 원다나라가 이번 공연에서 연주를 맡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음악이 사아프리카의 이제 만댕 타악기 연주를 하는 건데 저희가 원래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만댕 춤도 같이 이렇게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현대무용이랑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구 시립무용단이랑 처음으로 작업을 해봤던 거예요. 그전에 다른 장르랑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봤지만은 현대무용이랑은 작업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힘들었던 점이 있었지만은 계속 여러 번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적응을 해나가고 어떻게 현대무용과 같이 호흡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점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객석이 이제 열리면서 무용수들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가 올라왔어요. 공연 베테랑 원다나라에게도 이번 무대는 색다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무대 공연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무용수들하고 직접적으로 호흡하면서 공연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쌍방으로 소통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연습 많이 하고 리허설 하면서 저희가 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밖에서 무대 안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씬. 대구 시립무용단 30명의 무용수가 무대에 오르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원다나라 팀과 무용수 역시 이 자리에서 처음 마주하는데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함께 시작한 무용과 음악이 작품 말미에서야 만나는 겁니다. 여기
악기의 모니터에 악기 소리만 따로 조금 더 높여주세요. 악기만. 악기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은 음색으로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무용수들의 이런 어떤 활기찬 모습 그런 걸 되게 잘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라이브 음악 외에도 다양한 전자음악부터 음향 효과까지 들을 거리도 풍성합니다. 무용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공연은 대구 시립무용단 39년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건 잊었지만 무용단은 아직 살아있잖아. 바로 초대 예술감독 김기전 선생의 육성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로 나가야 돼. 우리가 대구의 현대무용이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40년의 역사가 된 데가 없어요. 나갈 길은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활동의 주주가 될 거예요. 예술은 어느 날 갑자기 40년을 앞둔 대구 시립무용단. 2020년 12월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각 분야의 금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스태프 수만 100여 명, 모처럼 팔공홀 전체에 활기가 돕니다. 무용수들이 춤을 추는 공간에 카메라 선을 깔고 포인트마다 카메라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내일 본 공연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데요. 여기 이 팀이 온라인 생중계 송출을 맡고 있습니다. 시험 영상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평소 때보다 좀 어수선하죠? 설렘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 관객 앞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니 얼마나 떨릴까요?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그리고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래서 좀 기대를 저희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막 생동감 있고 막 이렇게 막 확 다가왔다가 막 그런 게 막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좀 그게 또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객석에서 관람하듯 무용수의 숨소리부터 발소리까지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4명의 음향감독이 각각의 스태프들과 함께 각 층, 각 장소마다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 1층 로비에 감독님 한 분 계시고 2층 로비에 한 분 계시고 80홀 안에 한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는 게 어려워서 그분 3분 음향감독이 현장을 맡아주시고 제가 밴드랑 그 노트북에서 나오는 음량이랑 모든 걸 VCR이랑 다 합쳐서 다시 역으로 보내주는 걸로. 갈게요. 스마일! 첫 번째 총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촬영 난이도 상, 카메라 동선이 제일 까다로운 구간인 1층 로비. 각 팀의 무용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춤을 추는 1층은 카메라 동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용수의 움직임을 놓치게 되는데요. 소통을 좀 많이 하지 않으면은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게 느낌이 강하기도 솔직히 막상 해보니까 다 사람이 나오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뭔가 동작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1층 촬영을 끝내고 카메라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세 명을 징벌이 받았죠, 맞죠? 징벌이 따라 나갔어. 자기 포인트 5인물 사가지고 일단 2인물과 4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 교차, 그리고 뒤에 있는 1급의 교차를 할게요. 다 같이 뭔가 한 판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카메라 걸려서 심각히 잡고 풀샷 잡고 막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무대 공연을 하면 무대에 일어난 상황을 갖다가 카메라를 한쪽 방향을 보고 하게 되는데 여긴 지금 3면, 4면을 다 이용해서 시차를 두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았는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시나리오 짜듯이 짜서 지금 만들어 보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계차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을 들여다보면 실황을 중계방송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이 모두 탑재돼 있습니다. 지금의 리허설부터 공연 당일 날까지 모든 촬영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죠. 카메라가 지금 이제 잡히는 것들이 예쁘게 잡히고 있는지 그리고 동작을 제가 잘 표현해서 지금 디렉팅을 내리고 있는지가 더 잘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까가 이제 좀 고민이에요. 이전에는 배치와 이런 게 실현 가능성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실현 가능이 된 걸 봤으니까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입니다.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VCR 틉니다. VCR 들어갔습니다. 20초 전. 자, 8번 스탠바이 스타트 컷. 스타트. 그렇지, 걸어. 그렇지, 그렇게 걸어가야지. 컷. 컷. 어. 꺼졌다. 아, 10번 꺼졌다. 무선이 꺼진 건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네. 10번 무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무선 송수신기 문제인 것 같죠? 2번. 네, 채널 2. 지금 들어오나요? 10번. 안 들어올까? 켰나 이거? 네, 켰어요. 예비를 달아라. 지금 무선 송수신기 문제로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여유있게 해야죠. 본 공연이었다면 아찔했을 순간. 다행스럽게도 다시 신호가 잡혔습니다. 멈췄던 2층 구간 촬영이 재개됐는데요. 한편 1층 담당 제작진들은 2층의 리허설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봅니다. 다음 리허설에서 보완할 부분을 체크해 둡니다. 촬영을 마친 후 무대에 있던 무용수들도 불이 나게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궁금했나 본데요. 궁금했어요. 되게 우리 모습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잠깐 다른 팀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내 모습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생방송으로 한다는 걸 이제 처음 해보니까 되게 이거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질지 되게 궁금하고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원래 이제 한 무대에서 볼 때는 뭐 옆에서 보거나 이제 누가 어떤 걸 한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저는 1층에 있었는데 이제 1층 팀에 1층만 신경 쓰다 보니까 1층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되게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순조로운 시작. 모두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 안 하고 오늘 찍어. 내일 할 수 있다. 하자. 지금이 바로 녹화. 지금이 공연입니다. 지금이 공연이 됐어요. 2차 리허설을 앞두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3일 전 이곳 80홀에서 공연한 예술팀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전체 녹화를 진짜 방송처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진짜 그대로 하는데 방역상 80홀의 모든 공연이 취소되면서 차선책으로 결정된 공연 녹화. 온라인 생중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이브가 아니네요. 내일 나갈 때는 라이브로 나가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라이브는 아니지만 유튜브는 녹화 방송도 라이브라는 뜨거든요. 하면은 시간대는 내일 10시에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같이 라이브 10시. 공연 취소 혹은 공연 연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녹화입니다. 마지막 리허설을 녹화로 한번 담아보고요. 네, 그걸 사용해서 내일 공연 대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지금이 공연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저희 리허설 중에 리허설이 공연으로 변했는데 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네. 그냥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일단은 차차리고 조금 전에 리허설 했을 때 그 전파 끊기는 거 외에는 크게 카메라나 무슨 동선 움직임에서 뭐 미스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주기만 하면 돼. 요 딱 깔끔하게 끝내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의지와 다르게 또 발생한 누구 잘못도 아닌 문제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이 공연이 시작된 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무대에 서기 힘든 현실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너무 긴장되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현 상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뒤에도 추후에 영향이 없도록 방역에 서로 지금 대책을 당부하고 헤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이 본 공연이 되면서 단원들도 준비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던 공간에 아쉬움과 실망 그리고 걱정이 자리합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준비했던 것도 못하고 일단 이렇게 하라는 대로 지금 빨리 감독님이 세워주시는 대책으로 빨리 저희가 맞춰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사하기를 바랬는데 꼭 이렇게 상황이 또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신줄 잡고 준비해야죠. 화이팅! 스태프들도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카메라의 동선을 체크하고 조명기기를 설치하는데요. 갑작스런 실전에 아쉬움도 잠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이제 세상 모든 관객을 위한 몸의 언어를 선보일 때. 모든 건 잊었지만 무용단은 아직 살아있잖아. 1년, 2년, 3년 이래야지 안 돼요. 시립이 가야 할 것은 좋은 작품은 무대에서 하고.
2010년도에 입단한 김홍영입니다. 2009년도에 입단한 김인회입니다. 강주경입니다. 2002년에 입단한 박종수입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 지금 이 순간 무용수들 얼굴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일 고생 많은 이게 없었는데 한참을 진짜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첫 번 먼저 일단 너무 고생 많았고 네 너무 마음적으로 고맙네요. 아쉬워요. 생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녹화할 수 있는 만큼 그건 다 보여준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그 방송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나서 기분 좋습니다. If it's live or if it's recording, it's not so. I mean, it is important, of course. But I'm sure my parents they will not care so much. They are just happy to see dancing, me dancing, maybe our company, my colleagues. It doesn't matter so much if it's live or not. 언제 다시 관객이 있는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끝나는데 우리는 늘 관객하고 있을 거고요. 늘 준비하면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다들 하나처럼 뭉쳐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무용수와 관객들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함께 시선을 맞췄을 겁니다. 시간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관객을 만나기 위한 대구 시립무용단의 메시지, 모두를 위한 춤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몸의 언어로 전하는 그들과 우리의 존재 이유. 관객을 만나기 위한 무용수의 춤은 멈추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그들은 세상 끝까지 전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내년 상반기 공연 연습도 들어가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슬퍼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진짜 괜찮을까? 무대가 아닌 영상으로 하는 게 진짜 괜찮을까? 라고 했는데 괜찮았던 거지. 반응이 좋았어. 응. 물론 코로나라는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어쨌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에 대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관객과 또 만나는 그 시간을 다른 어떤 무대에서의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의 만남으로 그냥 그거를 제가 그냥 아예 새로운 인식처럼 예술처럼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 들었습니다. 춤을 추다 보니까 더웠고 춤을 추다 보니까 추웠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마르코, 우리 언제쯤 다시 무대 위에서 춤출 수 있을까? Ma non so. Spero torneremo presto in scena. Ci manca il nostro pubblico, ma comunque stasera lo spettacolo è per loro, anche se non sono qui con noi.